네, 개장 후 24분 50초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의 개수는 현재 시각 2,272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21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한가 종목은 없어요. 한 개도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제한적인 하락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알파 프로 투자 전략.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네. 뭐 확 고꾸라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네. 급락을 막 이럴 때는 뭐라 해야 돼? 묻지마 투매처럼 네. 막 나오면은 이게 막 탁탁탁 떨어지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안 팔아. 지금 산단 말이죠. 밑에 이렇게 네. 대쳐놓고 사. 그러면 전체적인 국제 정황상 좋다라고 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뭐 더 들어가면 뭐 달러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쭉 얘기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네. 제 코너가 아니니까. 정태근 팀장이 보시기에 네. 아 이건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또 비이성적인 반등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회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장 초반에 오늘 준비한 종목 외에 보게 되면 제주항공이 그렇거든요. 제주항공. 그런데 네. 그거는 뒤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미래나노텍.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거는 조정이 그 깊으면 깊을수록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점수는 8점.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8점, 네네. 화살표 점수 8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4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지금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네. 한 12,000원까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급등 나오게 되면서 12,000 부분까지 가는데 솔직히 이런 데서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만한 이슈가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리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국의 가뭄 소식으로 해가지고 전력난 여기다 수혜를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상기후라고 좀 봐도 될까요? 이상기후한테 네. 또 가뭄 너무 말랐다가 또 라니냐 예. 네. 또 주말에 보니까 또 비가 또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날씨를 갈피를 못 잡겠는데 어쨌든 이 갈피를 못 잡는 이 날씨 때문에 아마 중국의 천성 같은 경우는 정상화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쪽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 중심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많은 기업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전부터 제가 항상 전구체 국산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시켜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중요도는 더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리에너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리튬 관련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우리 미래나노텍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리튬이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분말화 시켜서 이 전방 업체인 양극재 업체들 쪽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어찌 보면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전구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마 앞으로 이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미래 나노텍이 아니라 미래 나노텍의 자회사인 미래 첨단 소재라는 기업에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홀딩입니다. 당연히 홀딩이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욕심에는 15,000원 정도? 좀 내려오면 오늘 시장 하락 때문에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략 구강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접근하실 만한 여유를 좀 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엘니뇨와 라니냐 네. 뭐 매번 헷갈리지만 리뇨하고 라니냐. 네. 그 여자 아이 남자 아이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에스파뇰 갑자기 물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저도 맨날 버벅대는데. 자, 라니냐는 네. 아마 여자 아이의 그 리냐일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변하는 거죠. 네네. 하여튼 기후는 계속 변하는 것 같고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건 우리는 그렇죠. 체감하고 있고 뭐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을 추산했을 때 중국의 수천성 부분의 정상화는 네. 낙관하기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그 리튬 얘기를 좀 해주셨고 예. 미래나노텍 연결성으로. 네, 미래나노텍. 그럼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두 번째 기업은 하나 기술입니다. 하나 기술 네. 지난주에 이벤트가 있었죠. 아마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인데. 반도체. 네. 일단은 점수는 5점입니다. 화살표 점수는 5점. 네. 약간 중립이네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보다는 어쨌든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한다라는 건데 조금 시장에서 조금 시장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설레발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1조 5천 원 정도 뭐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아직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은 체결된 상황이다. 대신에 금액이 정확하게 적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아마 그래도 이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상이라는 것들은 급등락 현상인 겁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에 갔다가 다음 날 또 급락이 나왔다가 또 오늘 또 5%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이런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고 난 이후에 접근하셔도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갖자는 관점에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5점 중립 의견을 좀 드렸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쨌든 장중에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변동성이 거의 1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이 상승폭이 유지가 된다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변동성이 완화가 되고 난 이후에 접근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홀딩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그 가격이 주겠어? 라고 생각이 좀 들겠지만 6만 3천 원 이하. 그러니까 제가 6만 3천 원까지 안 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이 6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조금 더 싼 가격에 좀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6만 3천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락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변동성이 잦아질 때 최대한 싸게 사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저가를 노려보자. 예, 예. 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네네. 의미로 중립 의견 하나 기술 주셨고요. 자, 또 다른 기업을 빨리 봐야 되겠죠. 네, 농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값 인상 네네. 얘기가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것이 이게 만약에 이 원가의 상승분이 만약에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뚝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삼양식품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실제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면 농심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가격 인상을 통해서 타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을 늘린다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70%거든요. 근데 농심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공장 같은 증설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적자가 일시적으로 끝이 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선택을 했다는 게 좀 불만인데 뭐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화살표 점수 맞다 죄송합니다. 화살표는 8점입니다. 8점 많이 주셨네요. 네, 8점입니다. 농심은 좀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뭐 장담한다는 말씀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하반기 분명히 시작 가이던스 상향 조정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본다라면은 지금도 싸다고 생각이 들고 21선 추세를 한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께서는 홀딩, 신규 매수는 조금 욕심내서 30만 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농심은 화살표 네. 점수 8점 주셔서 조금 제 위치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요? 제 위치보다는 일단은 저는 34만 원 돌파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제가 볼 때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작 가이던스 상향 조정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제품 가격 인상, 해외 매출 증가 이런 것들 통해서 저는 그런 리포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34만 원 돌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지금 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주항공? 네네. 제주항공은 오늘 그 유상증자 교육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14% 급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14%? 네네. 지금 10%로 좀 줄였네. 14% 하락했다지 낙폭을 줄여가지고 이제 10.2% 정도 지금 일봉은 하락을... 저렇게 종가가 끝나면 양봉이 되겠네요. 네네.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본 노선이 열린다라는 거. 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제주항공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일본 노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일본 노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살표를 다 됩니다. 아, 화살표요? 화살표는 일단 저는 9점이요. 오, 굉장히 높네요. 왜냐하면 LCC 중에서 지금 진에어냐 제주항공이 이렇게 조금 많이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주항공을 대장으로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 노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점수를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만약에 유상증자 방식이 제가 조금 전에 못 봤는데 만약에 네. 뭐 일반 공모든 주주 배정이든 받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나중에 수익으로 분명히 전환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일본 노선이 열린다는 건 주주 배정이네요.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제주항공 주주라면은 저는 유상증자 저는 받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나서 이에 추후를 좀 볼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 노선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제주항공은 제주항공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노선 매출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 보게 되면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제일 큰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낙폭과 대주 중에서는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주항공까지 네. 봤고요. 하나만 좀 더 볼까요? 넥슨 게임즈는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시지 말라는 관점에서 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저가 매수 종목을 좀 말씀드린 것도 맞지만 네. 좀 피해야 될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넥슨 게임즈를 선택했는데 이거는 1점입니다. 화살표 점수는 네. 1점. 0점을 네. 할까 하다가 0점하게 되면 조금 이제 기분이 상하실까 봐. 네. 기분이 상하실 것 같아서 했고요. 요거는 일단은 그 린저씨가 겪었던 후폭풍을 또 같이 겪는 것 같아요. 과금 논란. 여기 분명히 NC소프트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미리 대체하지 못했느냐. 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그래픽에 대한 혹평입니다. 안 좋은 평가. 네,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그래픽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아마 이게 펄어비스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트레일러 영상을 보다가 이 넥슨 게임즈라든지 리니지 뭐 NC소프트 게임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비교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이제 기대감의 그 신작 기대감 이런 부분 선반영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거의 한 25% 30% 가량 하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하반경기성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점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좀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에 혹심이 관심이 있다. 가격은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을 빼고. 네네. 호흡을 뺀다는 게 아니라 한 발 빼고. 네네. 자, 또 지금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DB하이텍 물어보시는 네네. 분들이 많아요. DB하이텍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DB하이텍은 제가 금요일에 상승 나와서 이걸 제외시켰는데 오늘 또 빠지네요. DB하이텍은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안 사고요. 실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분할 논쟁이 완전하게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요거는 대주 지분이 물적 분할을 밀어붙일 정도의 지분 보유율이 안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안 된다고 보고 지분율이 좀 낮죠. 네, 그래서 아마 인적 분할로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인적 분할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분할 논쟁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점수는 1점 좀 안 좋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손 빼라 네네. 건드리지 말아라 네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화살표 점수는 1점 줬고 영원무역도 조금 봐달라는데. 영원무역이요? 어제 하다 보니까 종목 상담 코너가 돼버렸는데 뭐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네. 조정받으니까 이제 급락할 때 기업들의 전략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라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점수는 요거는 2점 드리도록 할게요. 2점? 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21선이 오늘 이탈하고 있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네, 그럼 단기 추세가 깨졌다는 것은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래가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요. 그래도 물론 거래량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이 점을 대해서 제가 죄송한데 일단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연유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네. 지금 제가 한 오랜만에 모르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추측을 해보자면 그거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의류주가 미국 소비주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잭슨 홀에서 좀 강경적인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떤 일시적인 소비 위축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21선 추세가 깨졌다라는 것들은 단기 추세를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물론 바로 회복시킨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데드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컨텐츠 쪽 문의 사항인데 컨텐츠리 중앙. 네. 저도 주말에 헌트라는 영화를 봤더니 재밌더군요. 헌트. 개인적인 호불호가 정우성 나오는 겁니까? 그 아마도. 아, 네, 저도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스토리 구조가 네. 상당히 지금의 현재 남북 대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잘 녹여 있어서 조금 해외에서도 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추석 연휴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 컨텐츠 뭐 어떨까요? 저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한산이. 네. 흥일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워요. 아니 또 근데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흥행 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0만 넘게 한 700만 정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산에 비해서는 흥행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관의 이제 그 입장 금액. 네네. 금액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700만 정도면은 거의 1000만 수준이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던 것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뭐 저 개인적인 실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우영에서 시작된 분위기를 한산에서 좀 이어가게 되고 헌트라는 걸 이어가기에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좀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점수를 그래도 주셨죠. 점수는 그래서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점? 네. 아, 너무 박한데.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욕 먹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정태근 팀장의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죠.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컨텐츠에 대한 분위기가 식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박하게 드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을 봤는데 낙폭이 과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저가의 매수나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제주항공이라도 점수가 좀 높았어요. 네, 제주항공하고 이제 미래나노텍이 높았죠. 네. 그리고 농심도 좀 높았고요. 농심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네. 자,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으로부터 낙폭 과대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조금 쭉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